가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. 같이 넣어서 끓이면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들으면서 어린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고요. 아주 손쉽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죽이에요. 야,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. 추운 겨울 날씨에 감기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?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뭘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죠?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딸기죽을 소개합니다. 선생님의 또 이유. 늘어붙지 않게, 타지 않게끔 다 바닥에 늘어붙지 않도록 물리니까. 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쌀알이 완전히 퍼질 때까지 이제 끓여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새콤한 맛을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레몬즙을 조금 넣어줄게요. 레몬즙까지 아낌없이 들어간 딸기죽. 이야, 이 맛이 참 궁금해집니다. 비타민이 듬뿍 들어간 딸기죽은요, 감기로 입맛 잃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보양식이라는데요, 취향에 맞게 이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어주면 완성입니다. 한 번 더 뿌려. 아, 요리 연구가가 강력 추천한 건강죽의 맛은 야, 달콤하시죠? 새콤 달콤하면서 거기다 레몬 향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욱더 예, 강하면서. 이번엔 또 다른 딸기 요리를 만나볼까요? 딸기와 핫케이크 가루가 있으면 만사는 오케이. 이 겨울에 애기들 간식으로는 아주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아주 좋죠. 네. 보통 엄마들이 간식으로도 핫케이크라고 해서 많이 해먹기도 하고요. 크래핀 핫케이크하고 약간 다른 게 얇게 종이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속에 과일이나 네. 이런 걸 크림이나 이런 걸 잼이나 이런 걸 발라서 접어서 먹는 요리인데 좀 변형시켜서 핫케이크에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부드러운 생크림을 올려서 층층이 쌓아주면 시중에서 파는 케이크 부럽지 않죠?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 맛도 두 배가 될 것 같은데요. 단 10분 만에 근사한 영양 간식 완성입니다. 야, 이 샌드위치처럼 이 딸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. 오, 딸기.